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조 자연치유의 조병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닥터조 건강법, 제가 하는 먹거리와 식사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점심은 항상 이제 병원에서 우리 환우분들이 드시는 자연식 채식으로 늘 하고 있고요. 아침은 집에서 식사를 하고 또 저녁도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먹거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먹는 스프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병식 TV에서 두세 차례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파이토케미컬, 모든 만성질환 암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가 7가지 스프로 만들어서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집으로 배달될 때는 이제 냉동이 되어서 배달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7가지 중에 히포크라테스 스프를 제가 먹는 날입니다. 이걸 7가지를 매일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냉동으로 오기 때문에 은 상태라 한 12분 정도 중탕을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탕은 그냥 이렇게 냄비에 물을 끓여서 하셔도 되고, 저는 저희 집에 있는 간단한 도구를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중탕을 해 먹습니다. 냄비에 중탕을 하실 때는 한 12~13분 정도 걸리고요.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중탕이 되고 나면 A few moments later. 예, 이제 중탕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따뜻하게 데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파우치 포장이라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계시는데,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스크류 형태로 만든 것은 또 바쁘신 분들은 들고 다니면서 또 먹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은 또 이렇게 데펴서, 또 이게 저희가 한 180cc 정도 되거든요. 저는 이 스프와 함께 계란 하나 반숙해서 또 과일 반쪽, 이렇게 같이 먹습니다. 자, 그럼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는 무조건 건강한 맛입니다. 그리고 맛도 그런 대로 있어서 식사하시기도 즐거운 식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자연의원 닥터조 자연치유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주로 하는데요. 저희 또 조병식 TV에서 한두 차례 소개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100% 자연식 채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우분들은 이제 다들 또 맛있게 또 잘 드시는데, 이게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들 이제 이걸 집에서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는 그런 이제 바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 바로 밀키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밀키트에 대한 소개도 드렸습니다만, 다 대부분 친환경 식재료를 가지고 로컬 푸드로 또 제철 음식으로 계절마다 이렇게 요리를 만들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먹으려고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두부 쌈이고요. 두 번째는 봄나물 채소 전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봄이 와서 저희가 또 봄나물을 많이 활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또 오늘 제가 요리사가 되어서 하나 요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포두부 쌈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집으로 배달이 되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배달이 되는데 세 개, 두 개 이렇게 한꺼번에 배달이 됩니다. 이렇게 봉투를 열어보면 포도와 채소, 소스 이렇게 식재료들이 이렇게 각각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 안에는 이렇게 레시피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깻잎하고 채소들 씻어서 물기 제거해서 또 담았고요. 또 포도부는 살짝 데쳐서 물기 제거하고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가 아주 역작입니다. 뭐 저희가 배보다 배꼽이 클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소스입니다. 이 소스에 들깨가루, 통깨, 시럽, 레몬즙, 진간장, 유채육 뭐 일절 화학조미료가 들지 않고 아주 건강하고 맛있는 소스입니다. 먼저 포도부를 데친 포도부를 이렇게 놓고요. 차례대로 깻잎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파프리카 조금, 양파 조금, 그 다음에 새싹 조금 이렇게 올려서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아서 소스를 듬뿍 찍어서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이 아주 그만입니다. 다음에는 봄나물 채소전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봄나물 채소전골에는 두부 반모가 들었고요. 이렇게 여러가지 6종류의 봄나물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채소가 300cc 들었습니다. 이 채소가 새송이, 버섯, 당근, 황금팽이, 유채, 대파로 만든 아주 맛있는 채소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두부를 1cm 정도 간격으로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씻어둔 봄나물들을요, 전골 냄비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먼저 담고요. 여기 들어가는 나물이 참나물, 냉이, 취나물, 방풍나물, 그리고 표고버섯 이렇게 6종류가 되겠습니다. 채수를 구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1.5인분용으로 만드는데 이 정도 양이면 아마 두 식구가 함께 먹어도 될 양이 될 겁니다. A few moments later. 이제 다 끓었습니다. 봄나물 향이 아주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시식을 해 보겠습니다. 두부랑 봄나물이랑 이렇게 또 같이 싸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이 국물이 아주 끝내줍니다. 사실 뭐 제가 요리에는 완전히 젬병인데 저 같은 요리의 젬병도 이렇게 밀키트 요리는 이게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간편하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제 저희가 레시피 또 요리 방법 또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대로만 뭐 따라 하시면 이 뭐 그냥 3단계입니다. 누구나 쉽게 또 이렇게 봄철에 제철 음식을 자연식으로 또 훌륭한 또 이게 저희들 식재료가 대부분 무농약 친환경 식재료들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닥터조 건강법은 먼저 먹는 식재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첫 번째 자연식 가공식품을 배제하고요. 두 번째 채식 예, 동물성을 배제하고요. 세 번째 제철 음식. 예. 그렇게 해서 뭐 더 좋으면 예, 뭐 자기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또 로컬 푸드로 예, 드시면 훨씬 더 훌륭한 식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법입니다. 식사법은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예, 식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예, 과식, 급식, 폭식, 야식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식사 시간을 즐겁게 예, 또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예, 좀 가지면서 천천히 씹어 드시고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드시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식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닥터조의 건강법, 예, 또 중요한 식재료와 또 식사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조병식 TV를 통해 건강을 되찾아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